정의, 정의. 이전 영상에 엄밀한 설명을 했으니 그걸 보시면 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니 문제 푸는 버전의 정리를 합시다. 정의, definition.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용어의 정의라고 하죠. 기억하고 계시죠? Same concept, same way. 정리, theorem.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명제였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정의와 정리는 참인 명제입니다. 주요 정의를 알아보고 정의와 정리를 구분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작합니다. 정의 vs 정리. 정의 찾기 놀이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정의와 정리를 구분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이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세 번째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동일하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어떤가요? 정의를 찾으셨나요? 의외로 어렵죠? 한번 패턴을 찾아보세요. 자, 다시.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직사각형은 모든 각도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이다. 두 대각선을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정사각형은 내각이 직각이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다.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는 집합이다. 보너스. 우리 명제를 공부할 때, 그리고 뭔가 증명할 때 부정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부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